하나은행 자산관리 전략 유닛 리더 박현식입니다. 투자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죠. 주식에 미친 듯한 변동성이 싫다 하시는 분, 현생에 치여 매일같이 주식창 들여다보는 게 힘드신 분,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채권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채권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내가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까지 보유를 하던가, 아니면은 만기 이전에 주식을 팔듯이 시장에다가 채권을 내다 팔아서 수익을 취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사는 시점에 내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망하지만 않으면은 채권은 완전히 안전한 자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미 이 채권에 투자한 사람의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전에 3년 만기 국채에 투자할 때는 금리가 2%였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4%가 됐어요. 그럼 내가 1년만 참았다가 지금 샀으면 수익률이 거의 2배가 되는 건데 완전 속상하죠. 그러니까 나는 열받으니까 1년 전에 산 그 2% 수익이 보장된 3년 만기 국채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그 돈으로 4% 주는 새로운 국채를 사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2% 주는 그 1년 전에 그 국채를 누가 사주겠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의 국채를 새로 사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금리가 낮을 때 산 국채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 시점보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내가 산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요컨대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듀레이션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요. 채권 금리가 1% 오르거나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몇 프로 떨어지거나 오르냐, 이거를 의미하는 게 듀레이션이에요. 잔존 만기에 한 70% 정도가 듀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에는 만기가 10년이니까 그거의 70%인 7일 정도가 이제 듀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럼 듀레이션 7을 의미하는 게 뭐냐? 이 10년 국채 금리가 1% 떨어지면 이 국채 가격은 7% 오른다는 의미예요. 자,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채권 가격과 시장 금리 금리와의 이런 반대되는 이 관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초반에 채권은 안전한 투자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도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투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네 가지 리스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자율 리스크, 두 번째로는 신용 리스크, 세 번째로는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채권 투자할 때 염두에 둬야 할 리스크입니다. 먼저 이자율 리스크는 뭐냐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율 리스크는 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죠. 만기 이전에 시장에 내다 팔 생각인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가 중요하니까 이 이자율 리스크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크레딧 리스크는 뭐냐면은 채권을 발행한 주체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거나 뭔가 이 발행 주체의 상태가 부실해져가지고 발행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에요. 정부가 발행한 국채 같은 경우는 크레딧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회사채의 경우에는 크레딧 리스크를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 회사가 발행한 회사 채권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만기 이전에 부도라도 나면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판단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채권 시장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채권을 살 수요가 없어서 헐값에 팔게 될 가능성, 이거를 이제 유동성 리스크라고 해요. 요즘 상황에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한전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국채 정도의 인기를 얻는 그런 채권이었는데 채권 사려는 수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전채를 팔았는데 다 못 팔았어요. 그러면 한국전력보다 신용도가 안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채권을 헐값에라도 팔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사줄 거 아니에요. 싸게 파니까 당연히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인데요, 내가 이제 채권을 투자했어요. 그럼 나는 국채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회사채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표면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고정된 돈을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거 극심한 손해죠,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내가 채권 투자로 얻는 어떤 상대적인 이익이 줄어드는 거,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이제 불안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금 시장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채권을 사줄 수요가 적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확확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이렇게 오르는 이 현상이 이제 유동성 리스크고요.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힘들어지면 이 기업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업들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 기업들이 신용 리스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신용이 크레딧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 기업이 발행한 채권 가격은 다시금 또 떨어지는. 그래서 이 신용 리스크 요것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시장에 돈이 부족해지고 채권을 사주려는 수요가 이렇게 적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기준금리가 무지막지하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만기가 짧은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고 단기금리도 따라서 크게 올라가니까 단기로 돈을 빌려야 되는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ABCP라든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은 단기 자금 시장은 유동성이 경색되고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많이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리스크라든가 신용 리스크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여기서 앞으로도 막 그냥 세게 팍팍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어쨌든 이것도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내내 그랬듯이. 그런데 기준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상승을 슬슬 마무리를 지은다면 만기가 긴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랑 아무 상관없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10년 만기 국채 가격은 오르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기가 긴 국채 투자는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많이 올라서 높은 금리를 노리고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회사 사정이 안 좋고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발행회사가 부도라도 난다면 나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높은 금리만 노려보면서 회사채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그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신용 수준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